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성당입니다. 뭐 선생님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뀐 상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분이 잘한 애 못한 애를 할 게 아니고 연도별로 이분의 운기를 봐서 임기 동안 네. 이 5년 동안 이분의 운기를 보고 어떠실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적어가면서 해야겠다. 이거는. 그렇죠? 네. 이렇게 힘든 거 네. 보라 그러면 안 돼.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님의 네. 사주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이민년 하반기에 어떤 이 요분의 사주를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 그리 만만치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좌절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하반기에는 대체적으로 말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더 표현을 정확히 한다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 말을 실수하시거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죠. 야, 사주를 보면 외로운 사주는 맞아. 어떻게 보면은 누구의 큰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오는 사람은 아니야. 구군을 가지고 이분의 하반기 운을 본다고 하면 그리 순탄치는 않다. 22년 하반기 임기는 좀 힘들 것이다. 그러면 이제 23년 23년 내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반도 점사를 본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만 봤을 때는 괜찮아. 근데 이게 본인만 보면 안 되는 거잖아. 이 점사를 봐야 되는데 이게 좀 나라의 한 적인데. 그렇죠. 네. 그럼 개인적인 점을 뭐라 그러면 이건 뭐 영상 방송 나가면 안 되는 거고. 네. 어떤 이제 나라에 관련된 이 사람의 운이 연관성이 되니까. 네. 내년 초반도 그리 좋지는 않다. 그러나 내년 초반이 지나가야 한 저는 월로 본다 그러면 내년 7월 정도가 지나가야 기대감을 좀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이 기대감 뭐 나쁜 걸 가지고 기대를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좀 운이 올라가지 않을까. 내년 7월이면은 국민한테 좀 인정도 그렇지. 받고. 아 그거야. 네. 네. 내가 뭐 표현이 좀 부족했네. 그 인정. 네. 인정도 받고 좀 기대를 받는 그렇죠.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럼 24년은 어떻게 될까요? 24년. 네, 3년 차가 되시는 거죠? 야, 24년에 보니까 야, 24년은 또 고비가 한번 온다. 그러네. 고비가 한번 있네요.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고비가 있을 것 같아. 그게 달로 표현한다 그러면 3, 4월 이거 잘 넘겨야 되는데 3, 4월 달에 한번 큰 고비가 오신다? 내가 일반인 같으면 그렇다고 하고 싶어. 아 정말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큰 일이고 안 좋은 일인 건가요? 뭔가 좋지 않아. 아까 말씀하셨던 건 뭐 구설 그러니까 입으로 말씀 구설은 아닌 것 같아. 구설은 아니고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한 거지. 사건에 연루되시거나 그렇죠.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한 고비. 24년에 됐다. 조심해야 돼. 네. 그러면 이제 25년 25년도 4년차가 되십니다. 뭔가를 준비를 해. 지금도 계속 지금부터 이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부터 네. 본인이 어떠한 마음 먹고 뜻먹은 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임기까지 마무리를 할까 걱정스러워. 뭐가 있어. 뭔가 이게 내년 초 되면 나올 거야. 그럼 선생님 보시기에는 네. 24년까지 임기가 못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 아. 네. 그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23년에 네. 터지는 일이 좀 그게 좀 클 수 있겠죠. 그거를 잘 넘어가야지만 24년 임기를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24년까지는 가더라도 그 이유가 문제라는 거지. 왜냐면 이게 뭐가 우리가 사건 사고가 있다고 해서 그나 뭐 오늘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일 당장 정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 고비 잘 넘기셔야 돼. 그러면 24년하고 25년은 안 나오시는 거죠?
이 나는 그 임기까지는 보지 어떠한 그 운을 보라 그러면 딱히 내가 뭐라고 다음 뭐 다음 영상에 내가 뭘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라고 못하겠네. 점사가 안 나와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25년까지는 정리가 돼야 돼. 초까지는. 그렇죠. 25년 초에 정리가 돼야 임기를 무사히 마치시는. 그렇지. 그 얘기야, 여러분. 오늘은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수장이신 네. 윤석열 대통령님의 사주를 넣고 임기의 연도별 임기와 한번 보았습니다. 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